반갑습니다. 날도 풀리고 지금 이제 오토바이 타기 딱 좋은 시즌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라이더들도 많이 나와 있고 도로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네, 뭐 그런 사례들 뭐 모아봤습니다. 물론 국내 사례는 없습니다. 해외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왕복 2차로 작은 도로입니다. 무지성, 추월입니다. 꼬리물기, 요 빨간 픽업트럭 같은 경우에는 참 그죠?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돌려가지고 차를 잡아서 왜 그냥 가나 왜 그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앞차가길래 라는 뭐 어이없는 대답을 많이 할 겁니다. 예, 예상 답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띠껍게 앞차가 가길래 나도 갔는데 뭐 잘못했나 하는데, 보통 이런 운전자들은 앞차가 뒤지면 같이 뒤져야 됩니다. 근데 안 뒤지고 참 명줄도 길어요. 네, 다음 영상. 요참 많죠? 네, 많습니다. 요 경우 특히 우리가 일상 주행할 때참 많이 볼수 있어요. 더군다나 아지매야. 이 정도면 그래도 양반입니다. 차는 모닝인데 25톤 카고 트럭 우회전하듯이 굉장히 넓게 돌아가지고 바로 안쪽으로 도로 질러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근데 차량 운전자들 경우에는 보통 그렇죠.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들어갔잖아. 근데 지가 운전대 잡고 같은 경우가 들어서면은 저 개새끼 뭐 어쩌고 저쩌고 죽일 새끼 막 이럽니다. 아니 차가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쑥 들어오는 게 어디 있냐고. 오토바이도 똑같은데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지능이 없거든요. 다음 영상. 요것도, 뭐, 요런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가 접하기는, 일반 도로에서는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요거는 고속도로에서 많이 보이는 부분이죠. 예, 빠져야 되는데, 갑자기 도로 질러가듯이, 이거 못 지나가니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고 유발하고, 이제 뭐 이런 영상들 많잖아요. 대형 트럭 앞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대형 트럭이 급정거를 해야 되는데 정거를 못 해가지고 겨우 멈춰섰나 싶었는데 화물 결박이 터져가지고 차 망가뜨려지거나 아니면 못 서서 끼어들었는 차 갖다 박아버린다든가 뭐 이런 경우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토바이 타면서는 이런 경우가 좀 보긴 어렵습니다. 이제 지방 국도 아니고서는, 그죠? 근데 그 얼만큼 우리가 신경을 많이 오토바이 타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지 알수 있겠죠. 눈을 레이더처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전방에 일단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죠? 대각선으로 11시 방향 한 대, 그리고 1시 방향 한 대, 이렇게 있는데 이 차량들이 모종의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을 해야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속이나 뭐 이런 거는 뭐 해당 도로의 속도가 얼만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통 흐름상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역시 명불허전 여사님이시다. 예.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요런 경우 우리 시내 주행할 때 많이 볼수 있습니다. 진짜 쫓아가가지고 조수석 유리창 조 깨보고 싶을 정도의 그런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뻔히 이게 안 보였을란가? 보이지 않나? 아, 뭐못 보이 안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요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놓고 또뭐 따지면은 뭐 어쩌라고 못 봤는데 니 과속 아이가 오토바이가 거기서 나오면 어떡하는데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겠죠. 뚝배기를 깰 수도 없고. 마지막 영상입니다.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갖다 박았어요. 근데 이 새끼가 후진을 하면서 런어웨이 하려고 지금 이제 뭐 째려고 각을 잡는 건데, 네, 이런 경우 있죠. 뭐 음주를 했을 수도 있고, 대포 차일 수도 있고, 세금 체납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그 수배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은 뭐 이거는 내가 조심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자동차 사이에 오토바이가 멈춰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오토바이 전용 정지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 오토바이가 하나의 차선을 차지하고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우회전할 때 직진 우회전 겸용 차선에서 맨 앞에 오토바이가 서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빵빵거리면서 비켜라고 하죠. 그렇다시피 차량 운전자들이 오토바이가 한 차선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다르더라고요.
차량이 멈춰 있는 그 정체 구간에서 오토바이가 갓쪽 옆에 공간을 이제 운행해서 나가는 거, 이거 불법 아니냐고. 왜 오토바이는 새치기에서 앞에 먼저 나가가지고 새치기 해서 가냐. 참, 한 개만 볼줄 알고 두 개는 볼줄 모르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뭐, 참 씁쓸합니다. 이런 사고류 영상들 찍고 나서도 보면은, 니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닌데, 그 희한하게 뭐, 자동차는 있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급발진하면서 이게 뭐 대도 안한 댓글 싸지르는데 참 답답해요. 그런 것들 일일이 읽어보면 뭐 언제 어떤 식으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유의, 방어 운전 하시고 이제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좋은 영상으로 자주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바.